저는 이제 한 5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저희 아버님께서 그때 아마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남미의 제1호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남미 브라질로 가서 제가 이렇게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까지 다 브라질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꿈도 포르투갈어로 꿨고 사실 아마 지금 남미를 가면 제가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가 한국말보다는 훨씬 편할 겁니다. 근데 그 이민 초기에 그 이민 보따리를 다 이제 한국에 못살 시절이니까 그걸 가지고 오시면은 우리 아버님이 이제 공항에 가서 봉고에다 실어서 저희 집에서 두 달, 석달 같이 지내시고. 제 어려서부터 그 이민 처음 오시는 분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별명이 꼬마 변호사였어요. 그러다가 그냥 어린 나이에 아 내가 인생을 이게 어린 나이에 무슨 내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을 개척해야지.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주에 가서 고1부터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미에 학곡방촌이 있습니다. 정말 뭐 똥물 흙물 뭐다 이렇게 섞여서 흐르는 그런 학곡방촌에 제가 거기서 2, 3년을 살면서 새벽에 5시면 이제 일어나서 버스를 두번 타고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고 꿈이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공부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을 이제 특별반에 들어서 2년 만에 마치고 그리고 17살 때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렇게 이제 잘 나갔는데 그때 우리 저희 집엔 딸 넷에 저 아들 하나인데 셋째 누님이 같이 그 타주에 와서 하숙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대학을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나가 제일 친했죠, 저하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보다도 더 가까이 모든 말을 같이 할수 있고 24시간 같이 지내니까. 참 저희 셋째 누님이 이름이 명자, 밝은 명자의 아들 자자. 딸만 낳다 보니까 자자 하나 붙여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참 아주 곱고 저는 뭐 신앙도 없고 막 그런데 누나는 참 신앙도 곱고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대학 같이 공부하고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타주를 가셨죠.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신이 안 되고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본인이 이제 막 우울증에도 걸리고 그랬는데 너무 아기를 갖고 싶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때는 인턴십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나 지금 임신했어 그래요. 제가 뭐 얼마나 기쁜지 제가 임신했는지 알았어요. 아, 축하드린다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백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백일 기도 마치자마자 캘리포니아에서 하시는 시어머님이 전화로 하셨대요. 기도하시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가서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우리 누님 병원에 갔더니 정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뭐다 죽는 소리예요. 한영아, 내가 지금 이런 도끼로 또 톱으로 내두 다리를 자르는 것처럼 아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 너무 아파서 병원 가야지. 그러니까 아, 자꾸 병원 가고 싶지 않고 저희 누님이 그때 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기니까 약도 먹으면 안 되고 너무 그 아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의사니까 좀 와달라고 갔더니 뭐 누워가지고 꿈쩍을 못 하고 있어요. 뭐 얼마나 아파하는지 좀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근데 아무 말안 하고 누나 이거 굉장히 심각하니까 월요일날 꼭 대학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가서 체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럼 며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 계속 아프지만 산부인과 갔더니 아 이거 그냥 자궁이 커지면서 척추를 눌려서 아플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오진을 한 거죠. 사실 그게 그 사르코마라고 6종이라는 암인데 이 태아가 자라면서 그 뒤에 암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이제 커지면서 압력이 세지죠. 게다가 여성들은 임신을 하면 여성 호르몬 뭐 에스트로겐 같은 게 10배, 20배, 30배까지 분비가 되니까 아기만 키우는 게 아니고 암세포도 빨리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암 덩어리가 이 척추 밑으로 뼈를 다 부시고요. 엉덩이 뼈를 다 부시면서 이 요추 아래 신경들을 다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손가락만한 이런 신경들을
파고 들어가고 산뼈를 부러뜨리니까 그 아픔은 그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건데 모성애가 얼마나 강하고 또 본인의 그것도 신앙 때문에 그냥 참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 매형이 그때 우리 부모님은 이제 미국에 계셨는데 매형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실 텐데 누나를 그냥 미국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 미국으로 어머니 아버님 댁으로 저희 아버님. 근데 미국 병원에서도 그래서 거기서도 또 오진을 한 거예요. 8개월쯤 돼가지고 임신 8개월 때 너무 그 통증이 아파서 그냥 혼수 상태로 까무러 쳐버렸어요. 병원에 옮겨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 척추 이렇게 뼈가 보이고 제가 그 엑스레이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두 다리가 있고 가운데 뼈가 다 부서져 있어요. 암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 아기를 이제 꺼내냈죠. 8개월에 핏덩어리를 꺼내냈는데 인큐베이터다 놓고 누나는 혼수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혼수 상태에서도 얼마나 아파하는지요. 메타돈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거 10mg만 줘도 되는데 100mg 줘도 고통을 호소하고 그냥 아파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떨면서요. 이 몸이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의사들하고 제가 빨리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의사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결론은 그랬어요. 더 이상 뭐 살아봤자 얼마큼 못 사는데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통증을 좀 빨리 컨트롤해서 호스피스로 들어가자. 그래서 결론으로 전신 마취를 하고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이제 새벽에 이제 마취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전신 마취하면은 그 상태에서 한 4일 정도 지나면 폐가 스톱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제 장례 매형하고 장례식을 다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7월 4일 새벽에 이제 병원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 마취하러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시면서 한영아 네가 들어가서 누나 마지막 손 좀 잡아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아버님 여기 아버지 여기 수술실에 가족이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 너 의사인데 좀 아빠 손 좀 들어줘 아버지 손 좀. 그래서 그 미국 마취사가 왔길래 제가 우리 아버님 얘기를 했더니 아, Why not? Just join us.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복을 갈아입고 그 의사하고 간호원들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사를 놓고 가스를 이렇게 뿌리려고 마스크 쪽으로 이렇게 대는데 제가 우리 누님 그 얼굴 머리 쪽에 이렇게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누님이 갑자기 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한국말로 배고파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What she is saying? 그래서 제가 She's saying she's hungry. 좀 배고프다 그런다 그랬더니 아니 배고픈 사람을 마취시켜서 그럼 이거는 안락사가 되는데 일단 캔슬하자고. 그래서 그때 캔슬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27년을 사신 거예요. 어머나. 근데 제가 그때 그 전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그때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그 기도만 안 했으면 여기 안 오는 건데. 그래서 전 누나가 금방 좋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깨어나도 일주일이면 더 살 수 없으니까. 근데 누나가 눈을 뜨고선 한영아 내가 일주일 동안 뭐 일주일 이상 못 산다면서 내가 죽기 전에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 뭐? 그랬더니 나를 저 교회 좀 데려다 줘. 내가 교회 화장실 청소 한번 하고 죽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매영이 그 아픈 누나를 뭐 나중에 그 병원에서 나와가지고요 가서 이제 화장실을 그 몸을 가지고 청소했는데 그렇게 27년을 청소하셨어요. 주말만 되면 그 몸을 끌고 여기 구멍을 뚫고 그 장르를 똥주머니 죄송합니다 오줌주머니 뭐 그 아픔이라는 건요 24시간 27년이 1년이면 6개월 그리고 염증을 느껴도 이 다리가 다 부셔지고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요 살이 썩고 뼈가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만 하면 오뚜기처럼 병원에서 나오기만 하면 가서 주일학교에 가서 봉사도 하고요 감옥에 가서 또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 위로하고요 저희 매형과 함께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게 1년, 2년, 3년 가는데 아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이제 종이 돼서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이제 고난이 있지만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십자가에서 져주셨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남은 고난을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믿음으로, 마치 조개가 모래를 품고 진주로 만드듯이 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이웃의 또 아픔을 공감하게 되고 그것을 배우게 되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